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7.3으로 업데이트 됐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차,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. 막 그렇게 많은 기능 들어간 차 아니고요. 기존의 구형차를 신형차로 바꾼 것 뿐이에요. 자, 그리고 또 업데이트 된 게, 여러분 지금 보시는 폐차장 기계 자동차 놀이터에다가 넣어놨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차는 파손 기능이 없죠.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자자. 오, 무서워. 이야, 무섭다. 그리고 여러분, 멀티에서 몇몇 차들이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 오류 고쳤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, 들어갔다. 아하. 야, 이거 들어가기 힘드네. 잠깐만, 안 되겠어. 얘는 속력을 좀 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이야, 저거 아주 못 들어가게 해버리네. 발사! 갈 수 있어! 그렇지! 가자, 가자! 한 칸만 더 가자! 가자! 이야, 여러분, 이게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드네요. 지금 다른 차들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데 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. 야, 그래도 천하무적이야. 하나도 안 찌그러져. 볼까요? 하나도 안 찌그러져. 우와. 야, 여러분, 이런 차가 있으면은 진짜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승객을 보호하잖아요. 이야, 대박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요거는 도망가자. 이제 그만 도망가는 것도 못 가게 하네. 아, 도와! 도망가! 여러분, 아무튼 여러분, 이 차 가지고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속도가 빠른 차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파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버전 27.3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이렇게 폐차장 기계 이용하실 수 있고 멀티에서도 새로 추가된 차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빠져나갈 수가 없네. 와, 감사합니다.